저는 최근에 커뮤니티에 글을 전혀 싫지 않습니다. 14시간 전에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진호는 주작을 한 겁니다. 또한 권영찬 씨는 본인 스스로가 한국자살예방협회 소장이다 라고 밝혀왔는데요. 해당 사실은 아예 허위였습니다. 한국자살예방협회 측에서 권영찬 씨와 일절 관계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연예인자살예방협회 소장, 한국연예인행복상담센터 소장, 이와 같이 본인 스스로를 소개했는데요. 이 협회는 실체가 없었습니다. 이진호 유튜버의 대표적인 주작 스타일 영상입니다. 저는 한국연예인자살예방협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자살예방협회 공문을 띕니다. 전혀 관련이 없는 단체입니다. 저는 오히려 보건복지부 한국중앙자살예방센터의 홍보대사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관련 없는 데 공문을 보냅니다. 그리고 권영찬은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고 공문을 받습니다. 이게 굉장히 얼마나 웃긴 주작입니까? 그리고 커넬대학교 글로벌 캠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분명히 2020년도에 김웅씨 안티카페가 공격해서 비인가에다가 기독교 관련 복지대학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박벌금이 또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또 기독교 관련 대학이고 비인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서야 이진호가 교육부에 문의를 합니다. 3년 후에 교육부에 왜 문의를 합니까? 바로 이게 이진호 주작 스타일 영상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출신 상담 1호, 그러니까 연예인 1호 출신 상담 심리학 교수 권영찬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저는 요즘에 바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 가수 황용님의 빠른 복귀를 바라는 우리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주작이 드러났습니다. 이진우 유튜버 주작, 주로 제보자들을 대상으로 제보를 받고 그걸 그대로 영상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제 이진호의 실체가 하나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제일 첫 번째 뭡니까? 우리 강경윤 씨 제보자의 메일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제보자의 메일을 받았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진호가 알려준 것 같습니다. 이진호는 박벌금한테 받고요. 무슨 얘기냐? 박벌금이 제 영상을 녹화하면서 이진호나 강경윤에게 제보를 해줄 확률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또 다른 제보자가 있겠죠. 네. 그런 제보가 계속 제보 메일이 들어와가지고 확인서 드린 거고요. 본인 조카 이름을 빌려가지고 가명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본인이 얘기하셨다니까요.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권필원은 필명인데 조카 이름이 아닙니다. 이거 되게 웃겼습니다. 네. 그런 제보가 계속 제보 메일이 들어와가지고 확인서 드린 거고요. 본인 조카 이름을 빌려가지고 가명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본인이 얘기하셨다니까요. 그런데 황용 씨의 모든 영상도 제보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악의적인 제보자가 이렇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 이진호 당신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악의적인 제보자의 영상을 그대로 써서 이진호가 결국은 위험에 처했습니다. 이진호 구멍 중에 구멍입니다. 영상을 만들면서 과연 이런 사람을 상대해야 될까? 정말 허탈감이 들 정도입니다. 자, 이진호가 주장한 게 이진호가 주장한 여러 가지 중에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한국자살예방협회 소장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진호가 갖다 쓴 영상은요, 14시간 전에 수정이 된 권영찬이 한국자살예방협회 소장이라고 한 글입니다. 자, 저는 최근에 커뮤니티에 글을 전혀 싫지 않습니다. 14시간 전에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진호는 주작을 한 겁니다. 또한 권영찬 씨는 본인 스스로가 한국자살예방협회 소장이다 라고 밝혀왔는데요. 해당 사실은 아예 허위였습니다. 한국자살예방협회 측에서 권영찬 씨와 일절 관계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연예인자살예방협회 소장, 한국연예인행복상담센터 소장, 이와 같이 본인 스스로를 소개했는데요. 이 협회는 실체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상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바로 박벌금이 저한테 벌금 300만 원을 받은 그 잘못된 영상입니다. 1년 전 영상인데 1년 전에 제가 수정한 글을 단어 하나가 빠졌습니다. 한국연예인자살예방협회 소장인데 깜빡하고 한국자살예방협회 소장이라고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시점으로 14시간, 또 우리 이진호 유튜버가 영상을 만드는 시점으로 14시간이 아니라
1년 전에 잠깐 실수해서 올렸던 영상입니다. 그런데 바로 수정을 해서 한국연예인자살예방협회 소장이라고 올렸습니다. 즉 이 사진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주작을 하기 위해서 이진호가 제보자에게 영상을 받고 제보자의 말만 올린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 우리 황희옥님이 지금까지는 제가 황희옥님이 억울하게 당했다 물음표를 했습니다. 이제는 황희옥님이 억울하게 당했다, 악성 제보자들로부터 제보를 받고 이진호가 이렇게 주작 영상을 만든 게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이진호 유튜버, 그게 아니라면 언제든지 나한테 이야기하고 반론보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해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 한국자살예방협회는 그냥 협회입니다. 여러 자살예방센터들이 있는데 그곳에 그 회원사들이 들어있는 협회입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어디가 이런 걸 관장할까요? 바로 보건복지부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 전체를 관할하지 못하니까요, 한국중앙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제가 연예인자살예방센터 소장으로 일하는 걸 알고 있고 또 비인가로 활동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보고 홍보 영상, 즉 홍보대사가 되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작한 영상이 바로 이 영상입니다. 우리 유튜브에서요, 우리 보건복지부 그리고 자살을 검색하면은 바로 이 영상, 권영찬이 홍보대사 홍보 영상을 찍은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그 영상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출신 상담 1호, 그러니까 연예인 1호 출신 상담 심리학 교수 권영찬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저는 요즘에 바쁩니다. 뭐 대기업, 공기업, 지자체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부르는데요. 강연료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걸 스타 강사라고 하잖아요. 또 방송도 요즘에 제가 골라서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많이 바쁩니다. 근데 이렇게 바쁘던 사람이요, 사실은 2005년도에 기억하세요? 억울한 일로 영등포구치소에 37일 동안 수감됐던 적도 있어갖고요. 사실은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 일 열심히 하고 바빴던 또 유명한 사람이. 근데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무죄를 받았고 다시 방송에 복귀했잖아요. 그리고 또 2년 동안 잘 나가다가 또 근데 2007년도에 KBS 촬영하다 세트장이 무너져갖고 그 밑에 깔리는 바람에 또 왼쪽 뒤꿈치가 27조각 나고 또 허리 3-4번 척뼈가 부러져서 8시간 대수술 후에 병원에 온몸에 깁스라고 무려 6개월 동안 병원에 누워있었는데요. 저희 연예인들은 월급이 없습니다. 방송 한 만큼, 강연 한 만큼 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몸에 깁스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맨날 울었거든요. 더 중요한 거는요, 제가 주식 투자를 잘해서 어우 막 수익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전 재산 30억을 기업 인수합병에 딱 했는데 잘 됐을까요, 망했을까요? 망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제일 필요하단 돈, 명예, 건강을 다 잃어보면서 그때마다 정말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힘든 줄 아세요? 제 아내 될 사람이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되지, 또 저희 어머님이 영찬아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되지, 또 주위에 몇몇 분들이 괜찮니? 근데 그 작은 한마디가 저한테는 굉장히 힘이 되더라고요. 저는요 지금 예전보다 훨씬 더 바빠졌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나눕니다. 시각장애인 개안 수술을 벌써 30분 해드렸고 앞으로 70분 돼서 100분을 해드릴 거거든요. 또 첫째 아들은 인공수정 2번 해서 낳고요, 둘째 아들은 인공수정 4번 해서 낳습니다. 그때 힘들다고 포기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혹시 주위에 힘든 분이 있거나 친하진 않더라도 같은 조직 내에서 정말 좌절하고 포기한 분이 있으면요, 다른 것보다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문을 두드리시고 괜찮니? 어때? 화이팅이라고 외쳐주면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근데 이런 운동이 지금 최근에 벌어졌잖아요. 바로 따뜻한 생명에 숨을 불어넣는다는 의미의 에어키스 캠페인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바쁜 거 알아요. 그리고 본인도 본인 챙기기 바쁘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옆에 누군가 있을 때 그 사람이 조금 힘들하면요 괜찮니? 라고 한번 물어봐주세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요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살 희망이 생기고 다시 도전할 희망이 생기고 꿈과 희망이 생깁니다. 자,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저도요, 이진호 유튜버는 한국연예인자살예방센터 소장인 권영찬이 수없이 인터뷰를 많이 했습니다. 수많은 기사에 한국연예인자살예방센터 소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뭘까요? 악의적인 제보자의 제보를 듣고 그거를 100% 믿은 겁니다. 이진호,
당신은 박벌금이 때문에 아마 골로 가게 될 겁니다. 이 영상 제가 검증했고 또 여러 가지 팩트체크해서 당신 다음 주에 고소한 내용 중에 하나로 스모킹건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진호 쫄리지. 그러기에 제보받은 사람 팩트체크하고 확인해야지. 14시간 수정했다는 거 그거 봤어? 아이고 이진호 급했구나. 당신은 구멍 중에 구멍 주작왕이라고 해드리겠습니다. 혹 아니라면 언제든지 이진호 유튜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 화이팅. 당신은 고소 받게 되고 벌금 받게 될 거야. 황용님의 악의적인 제보자로부터 도대체 얼마나 틀린 영상 주작 영상을 올린 거야. 그것도 무릎 꿇고 사과해야 될 겁니다.